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 MJ 티처입니다. 오늘은 3단원 Please try some 네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활동은 guessing 게임이에요. 추측하기 게임인데요. Where am I from?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첫 번째로요. Look at the picture. 그림을 잘 보시고요. 2. Guess where is it from? 그 음식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추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3. Say the answer like this. It's from Korea. It's from Canada.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I'm from을 이용해서 이 음식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정답으로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음식은 마카롱. 마카롱이에요. 이 음식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지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1. Russia 2. Korea 3. Italy 4. France 정답을 외쳐주세요. It's from 기억해 주시고요. 3, 2, 1 정답은요. It's from France. It's from France. 프랑스에서 온 과자였습니다. 굉장히 달콤하죠? Macaron is sweet. 두 번째 음식은 pho. 4. 쌀국수입니다. 쌀국수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1. Japan 2. China 3. Vietnam 4. Thailand 정답을 It's from을 사용해서 외쳐보도록 할게요. 3, 2, 1 정답은요. It's from Vietnam. It's from Vietnam. 우리나라 말로 베트남이라고 말하는 나라에서 온 음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요. Curry. Curry. 우리가 주로 카레라고 말하는 음식입니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1. India 2. China 3. Japan 4. Korea 정답을 It's from을 사용해서 외쳐주세요. 3, 2, 1 정답은 It's from India. It's from India. 인도에서 온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Churros. Churros. Churros라고 말하는 음식이죠. 보통 설탕을 뿌려 먹거나 초코 디핑 소스에 찍어서 먹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1. Germany 2. France 3. Spain 4. The UK 정답을 It's from을 사용해서 외쳐주세요. 3, 2, 1 정답은 It's from Spain. It's from Spain. 스페인에서 온 음식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단 음식이죠? So it's so sweet. 다음 음식은요. Sausage. Sausage. 소세지입니다. 과연 이 음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1. Germany 2. The US 3. Spain 4. The UK 정답을 It's from을 사용해서 외쳐볼게요. 3, 2, 1 정답은 It's from Germany. It's from Germany. 독일에서 온 음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은 피자. 피자. 피자입니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1. Brazil 2. The US 3. Italy 4. Korea
정답을 It's from을 사용해서 외쳐볼게요. 3, 2, 1. 정답은 It's from Italy. It's from Italy. 이탈리아에서 온 음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비빔밥. 비빔밥. 비빔밥은 어디에서 온 음식일까요? 1. Japan 2. China 3. Canada 4. Korea 정답을 It's from을 사용해서 외쳐볼게요. 3, 2, 1. 이 문제의 정답은 모두가 맞출 수 있었겠죠? 정답은요, It's from Korea. It's from Korea.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음식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활동, Let's Read입니다. 44페이지와 45페이지를 펴주시고요. 그 페이지에 있는 글을 오늘 우리는 세 번에 걸쳐 읽어볼 겁니다. 첫 번째, Step 1, Skimming은요, 지난번처럼 빠르게 훑어읽기 방법이에요. 눈으로 빠르게 읽으시면서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최대한 빠르게 대충 어떤 내용의 글인지 파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있는 글은요, 말풍선의 내용도 다 읽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15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눈으로 빠르게 훑어 읽어보도록 합시다. Skimming을 통해 우리가 대충 내용을 훑어보니 이 글은 무슨 음식에 관한 글이고 음식의 맛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다시 글을 한 번 더 읽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Step 2, Scanning입니다. 이번에는 필요한 정보만 찾으면서 빨리 읽어볼 거예요. 우리가 찾을 정보는요, 첫 번째, 음식의 종류와 관련된 단어에 밑줄을 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음식의 맛과 관련된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보만 찾으면 되니까요. 전체 내용을 모두 이해하실 필요는 없죠. 자, 이번에는요. 시간을 20초 드리겠습니다. 자, 필요한 정보만 찾으면 빨리 읽기 스캐닝.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마지막 읽기 단계 Step 3, Close Reading이에요. 자세히 읽기 방법입니다. 먼저 선생님이 읽는 것을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스스로 큰 소리를 내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눈으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Please try some. Gelato is Italian ice cream. It has many flavors. I like lemon gelato. It's sweet and sour. Macaron is French cookies. They are small. They have many colors. I like chocolate macarons. They are sweet. 수정과 is a Korean drink. It's spicy and sweet. You can drink it with duck. Omija tea is good too. It's sweet and sour. 자, 세 번에 걸쳐 글을 읽었으니 오늘의 마지막 활동 체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글을 잘 읽었는지 문제에 답을 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드릴 테니까요.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Gelato is Korean ice cream. 맞으면 T, 틀리면 F를 외쳐주세요. 3, 2, 1. 정답은 F, false였습니다. 왜냐하면 젤라또는 is Italian ice cream. 이탈리아의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macarons에 관한 문장입니다. Chocolate macarons are spicy. 맞으면 T, 틀리면 F를 외쳐주세요. 3, 2, 1. 정답은 F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chocolate macarons are spicy가 아니고요. Sweet, sweet이가 되겠죠. 세 번째 문제는 수전과에 관한 문장입니다. It's spicy and sweet. 맞으면 T, 틀리면 F를 외쳐주세요. 3, 2, 1. 정답은 true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전과는 매콤하고 달콤하다라는 문장이 글에 있었죠. 마지막 문제, 오미자티에 관한 문제입니다. It has many colors. 맞으면 T, 틀리면 F를 외쳐주세요. 3, 2, 1. 정답은 false입니다. 왜냐하면 It has many colors.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미자티가 아니고 macarons였죠. 그래서 정답은 F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homework는요, 44, 45페이지에 있는 read and do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MJ 티처였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See you next time.